우리 집 다육이들 근황을 한번 볼까요? 인프로노 회사는 이렇게 물이 살짝 목이 마른 것 같아요. 만지지만 않으면 잘 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얘는 너무 예뻐가지고 한 다섯 번째 사온 것 같아요. 죽이고 또 사오고 죽이고 또 사오고. 얘는 립돕스인데 이 알맹이 보이시죠? 안에 이게 이제 뚫고 나오려고 하는데 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. 그럼 얘도 좀 통통하잖아요. 얘도 이렇게 통통한 거 보니까 나오려고 하는 것 같고 이 초록색 그리고 보자. 얘도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. 얘네 다 입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. 곧 나올 것 같아요. 얘도 나올 것 같고. 리톱스 아이들을 본 건가요? 좀 키우기 좀 까다로운 아이들이에요, 얘네들은. 금방 무르고 죽더라고요. 얘는 이렇게 해를 받으니까 예뻐요. 겨울에 더 이쁜 것 같아요, 이 아이들아. 얘는 풀이리고, 풀도 탄탄하게 햇빛을 많이 받아서 탄탄하게 크고 있고, 얘도 잘 있고, 그러면 선인장. 여기 보면 이렇게 알 보이시죠? 알. 알이 아니고 애기도 나오고 있고. 은근 매력 있는 게 선인장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도 색이 너무 이쁘죠? 파스텔 톤이 좀 나는 것 같아요. 얘는 꽃을 좀 피우려고 준비 중이에요. 얘도 잘 크고, 얘는 입꼬지하네. 하나이 잘 있고, 얘는 도깨비 멍멍이. 얘도 잘 있어요. 그리고 얘는 물이 좀 모자른 것 같아서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.